여러분들 명절이라 친척들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지요? 한국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주 몇년 전에 혼자 객지에 나와서 불법으로 고생하시면서 그 명절을 맞이했던 그 쓸쓸함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명절이 낀 주일날, 명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영혼 나간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어요. 온몸에 힘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그냥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처져 가지고 뭐 예배 드리러 앉아 계시면서 멍하니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달 사진 제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렇게 보니까 북경했던 사진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딱 띄워주면서 저 달을 보십시오. 북경에서 뜬 달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 너무 좋다고. 세상에. 사실은 그 달이, 그 사진이 뭐 북경에서 찍었는지 한국에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사실 북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찍은 사진 하나 보고도 북경에서 뜬 사진, 달이다. 어제도 봤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달 봤잖아요. 그런데서도 그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손뼉 치고 눈물 흘리고 그랬었어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돈 벌러 온 거는 정말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절날 있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가족 간에 나누는 정, 가족 간에 도란도란 부딪히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지 예, 지내는 존재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외로워서 궤를 들고 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에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17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수를 이전하면서 사랑의 집을 없앴는데요. 우리가 가리봉동에서는 사랑의 집 숙소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6월 달에 5월 30일까지 숙소를 운영하고 5월 31일 날 숙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어떤 분들이 이제 335 나가서 집을 잡고 거주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같이 집을 잡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집사님이신데 좀 말도 어눌하고 좀 몸이 성하지가 않아서 늘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근근히 일을 해서 생활비 정도 벌 정도로 그렇게 있고 또는 한 분은 나가실 때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 다른 한 분이
그냥 작년 5월이니까 1년 가까이 넘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계속 술을 드시고 좀 몸이 안 좋은 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술을 드시고 관리를 안 해서 지금은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누워있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시던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근근히 벌어서 둘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비자가 만료가 되고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중국 가면 되지만 이분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데 본인이 없이 그냥 혼자 놔두고 중국을 갔다간 이분이 본인 생각에도 그냥 저러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 몸만 빠져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저런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시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야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 저희 교회에서는 예, 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족이 없어요. 사실 가족은 있어요.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안 본다고 끊어버렸어요.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형제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무연고 혼자 있는 이런 분이 그죠?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 참 22년 세월 동안 많이 도왔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족이 있는데 전화 안 받고 전화하듯 한 번 몇 번 통화했는데 교회라고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안 본다. 자기 아버지 안 본다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지 가족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술만 먹고 누워 계시는 분 예, 저희들이 예, 작년에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예,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돌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시면은 서로 돕고 정을 나누고 서로 예, 섬기고 위하고 예,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건너뛸까 하다가 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자, 그 다음 구절이요. 한번 보시면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에 대한 예,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어? 내가 바울에게서 들은 말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말했죠.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고보가 틀렸나, 바울이 틀렸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틀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다 맞는 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동기에는 배경은 이제 바울이 전체적으로 온 세계에 선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전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 구약을 아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그 온 로마까지 전 세계로 전체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 교회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냐? 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이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그 후에 17장인가 그 뒤에 19장인가 하여튼 뒤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여겼습니까? 의로 여겨줬다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자 구약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21절에 보시면은 야고보는요 같은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하면서 누구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후의 일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믿음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쳤냐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 믿고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다르죠. 바울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 말이 어느 하나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맞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 의롭다 하는 단어의 내용이 달라요. 글자는 똑같이 의롭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는 단어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하는데 곳곳에 구원이란 단어가 다 쓰여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될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또 쓰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뜻에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는 같은 단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면서 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시작을 얘기해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이고요. 이 야고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뒤의 일이에요. 설명하면 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의롭다 하심은 처음이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의롭다 하심은 그 후의 일이에요. 나중에 믿는 사람이 행함으로 보여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의롭다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같은 단어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같은 단어이지만 바울이 쓰는 내용과 지금 야고보가 쓰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23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야고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을 야고보 나도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다는 이 말을 틀렸다고 부정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죠?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것은 온전하게 되다, 완성되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행함을 보여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완성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그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접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하지 않죠? 자, 모세는 대면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해주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함의 열매로. 그러므로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바울이 쓰는 단어와 이 야고보가 쓰는 단어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할 때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뜻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가 왜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 살아요. 왜냐하면 야, 믿음은 천국 가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막 그냥 거룩하게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난잡하게 방황하면서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바울은 행함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앞에는 교리를 얘기하고 뒤에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와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가지고 야고보 얘기와 바울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자,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듭니까? 기생 라합을 예를 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간 정탐꾼은 누구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저기 있는 정탐꾼이 저 기생 라합 집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근데 기생 라합은 이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관리들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고 아, 저 사람 저쪽 길로 갔어요 얘기하면서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하나님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 땅 아래는 하늘 위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으며 하나님은 참신이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라합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살려줬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려준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 참 하나님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행함은 라합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이 조금 또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참된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또 한 글자 붙었어. 어떤 글자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이 또 모호하죠. 아, 그럼 믿음으로는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나? 그럼 바울의 얘기를 부정하는 거잖아. 틀렸다 하는 거잖아.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란 거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랑의 집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죠. 우리가 아주 초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방 예수 믿고 성장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제 막 정말 헌신할 자가 되게 부족해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왔다고 하면은 막 그냥 그분들을 어떻게 붙잡아서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직분을 들여가지고 막 세우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어떻게 믿는다 하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되게 잘해주고 그랬어요. 자, 사랑의 집에 어떤 분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너무 체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랑의 집에는 오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할 때 그분은 너무나 큰 소리로 찬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가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섬겼는지 집사질도 하고 모두 하고 성경도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 너무나 좋은 분이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9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30일째 되는 날 그분이 가방 들고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30일이 되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 되면 뭔가 지불해야 되죠. 29일까지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가방 들고. 그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요?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자, 첫째, 우리 교회를 속였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하여튼 거짓말이죠. 진짜 믿으면 30일 동안 하루 더 있다가 자기 의무를 다 하고, 그죠?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사랑의 집에 있으면 30일 동안 다 감당해야 될 이 의무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거 안 하려고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나가시든지, 딱 하루 전에 그냥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그렇게 나가버리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동포들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분은 하나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에 봤어요. 저는 얼굴을 기억해요. 너무너무 쇼크여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믿음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그런 믿음을 얘기해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지만 요즘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후에 식사를 하시겠지만 이 식사는 당번이 있습니다. 당번은 토요일 날 와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주일날 또 청소하고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한 지역마다 돌아가는데요. 1대가 한 10주 되고 2대도 한 10주, 3대도 한 10주씩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자기 대가 되면은 10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를, 예,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일들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되게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셔서 하루 쉬는 날 있으면 좀 쉬고 싶을 텐데 내가 당번이다 하면은 그때 빠짐없이 나와서, 예, 10주를 내리 그냥 와서 청소해 주시고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거 너무 재밌대요.
힘든 줄 모른대요. 예. 자, 믿음이 없이는 그런 행함이 없겠죠? 자, 그러므로 행함은 무엇을 증명한다고? 참된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요? 말로만 있는가요? 예, 어떤지 돌아보시고, 우리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완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은 행함으로 너희가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 거죠. 참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또한 그 명절을 맞이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죠.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기쁜데 이렇게 자꾸 보고 있으면 10년 전에 내 속을 긁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속이 붓 올라오죠. 자, 참는 게 행함이에요. 예. 하나 더 따뜻한 거 먹이시고 또 막 와서 너무 기쁜데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왔냐고 하는데 입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얼굴 보는 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움직여서 뭐라도 따뜻한 거 한번 대접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정을 나누고 이런 행함으로 예, 즐거운 명절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